뭐 장관님 같이 국방위원회도 있었으니까 정말 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정이 어려웠던 건 과정이었는데 잘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관님, 이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이 10월 5일 날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혹시 장관님, 이게 장관님이 지명을 받으시거나 하고 나서 지시하셨거나 이종섭 장관이 지시를 했거나 혹은 국가안보실에서 지시를 했거나 한것 같은데 누가 지시한 겁니까?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누가 지시한 게 아니라 우리 국방부에서는 해당되는 국방 현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작성했다. 네, 왜냐하면 자, 무슨 그러면 현안이 예.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한 게 맞습니까?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예, 기관 증인 아닙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이 문건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예, 국방부 정책실은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시한 공고를 사람 하고 없습니까? 있는데, 지시되었다기보다 그러니까 지시 지금까지 이 현안에 대해서 국회와 언론에 설명해 왔던 내용들을 아니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정책실장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주도해서 작성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현안 공무원은 지시를 관리를 받고 지시받은 사람에게 작성해서 결과물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 토의를 하면서 그 내부 현안들을 토의라고 차관이 종합해서 지시했습니까? 그 그렇진 당시에 않습니다. 장관인 이종섭 장관이 지시했습니까? 뭐 장관께서도 그 알고는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안보실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안보실은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장관이네요?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거네요? 네,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맞다고 보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서가 말입니다. 제2의 장모 변호 사건 문건하고 같습니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변호하는 문건을 수정관에서 작성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내용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장관님, 이게 아까 지금 들어가서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한 게 맞고 수뇌부 제가 보기에는 이종섭 장관이 맞는 것 같은데 지시를 해서 문건을 공식적으로 이제 국방부 조직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아까 세개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경찰 수사도 하고 있고 군검찰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저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사실관계. 그러면은요. 사실관계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제가 우선 하나를 볼게요. 1쪽에 보면은 여단장이 입수 금지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로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또 거기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이 왜 육군 54단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냐 문제였다 이렇게 했지만 아니 어떻게 해병대 수사단이 육군 54단에 대해서 육군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위험한 게 군사법원법 제2조에 보면은 필요시에는 군에서 수사 재판을 할수 있다. 민간에 안 넘겨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심각한 게 군사법원법 제2조 사항에 보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만 군사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런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국방정책위원들에게까지, 즉 민간인들에게까지 뿌렸고, 이거는 제2의 댓글 사건을 지시한 거예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간인들에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국방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라, 정부의 입장을 변호하라.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이 고발 사주 내지는 장모 변호 문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거 감찰해야 되고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관련 법을
자문위원들께 참고로 안내해 준 것을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